유익한 건강 정보와 알기 쉬운 의학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 메디컬 플러스입니다. 사람의 후각 능력은 약 1만 개의 냄새를 구별하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각은 생활 주변의 음식물, 유해가스, 오염물질, 향기 등과 같은 다양한 화학적 감각을 인지해 우리의 몸을 위험으로부터 지켜내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주제로 후각장애 중 하나인 무후각증에 대해 알아봅니다. 다음으로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전 세계 사망 원인 중 4위의 질환인데요. 주로 40세 이상 성인에게 나타나는데 기관지가 좁아져 호흡이 불편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로 우리나라 2013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12명이 입원한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후각증이란 말 그대로 냄새를 맡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무후각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의 수가 1만 9천여 명이나 됩니다. 이 중 여성의 비율이 약 60%, 남성은 약 40% 정도로 연령별로 살펴보면 30에서 50대가 63.4%로 가장 많았습니다. 공기의 흐름이 차단되어 냄새를 일으키는 물질인 후각원이 코에 냄새를 맡는 부위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혹은 냄새를 맡는 코 부위의 손상, 냄새를 전달하는 신경계통의 이상 등에 의해 후각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와 질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냄새를 맡게 되는 과정은 냄새 분자가 콧구멍을 통해 후상피에 도달하여 냄새 분자가 녹아나면 후세포가 그것을 저장하는데요. 냄새 분자는 전기신호로 바뀌어 후세포를 통과해 후구에 도달하게 되면서 냄새 정보를 대뇌 피질의 후각 중추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무후각증은 후각원이 후각 점막에 도달하지 못하여 생기는 전도성 후각장애와 후각 점막의 손상이나 후각 전달 신경계통의 이상으로 인하여 생기는 감각신경성 후각장애로 나뉘며 전도성 후각장애에는 비염, 축농증, 비뇌물혹을 비롯하여 종양이나 암 등에 의하여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감각신경성 후각장애에는 감기 등의 상기도 감염이나 머리 부위의 외상, 화학물질에 의한 손상, 고령, 당뇨병, 알츠하이머 치매 및 파킨슨병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되면 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는 동시에 위험까지 동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음식의 맛을 세밀하게 느낄 수 없어 건강상의 문제까지 초래할 수 있는데요. 자연스레 음식을 먹는 즐거움이 줄어들어 식욕이 감소하고 영양 불균형의 문제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무후각증의 다양한 원인 중 감염에 의해 발병한 경우 감염 소견이 코 주위의 눈이나 뇌 쪽으로 진행하여 이들 부위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종양이나 암, 이외 치매 등에 의한 경우 이들 진단이 늦어져 사망 등의 영구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무후각증 환자의 경우 화재나 가스 누출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 이들 상황에 대한 인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 상황에 의한 사망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한 음식 등에 대한 인지 능력이 감소하여 여러 감염성 장질환에 이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후각증의 진단은 후각장애의 시작 시기를 알기 힘들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 사이에 많은 대화가 필요하고 코와 몸 전체에 대해 정밀한 진찰이 필요한데요. 코 내시경 검사를 통해 코 폴립이나 비강의 종물, 축농증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간혹 치매나 파킨슨병 등이 후각장애를 첫 증상으로 호소할 수 있으므로 신경학적 검사도 중요합니다. 또한 외상이나 종물에 의한 경우에는 CT나 MRI 등의 영상 진단이 필요하며 실제로 냄새 맡는 기능을 알아보기 위한 후각 기능 검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후각증의 원인을 알아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비염, 축농증, 비뇌물혹 같은 경우 경구용 스테로이드 요법과 국소 스테로이드 요법, 수술적 요법 등을 상황에 맞게 적용하며 감기와 같은 상기도 감염에 의한 경우 경구용 스테로이드 요법 및 국소용 스테로이드 요법이 주요하게 사용됩니다. 머리 부위의 외상에 의한 경우 주기적인 관찰과 그에 따른 신속한 치료가 중요하며 비강내 염증을 감소시키는 치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화학물질에 의한 손상은 국소 스테로이드용 요법을 사용하며 고령에 의한 경우 직접적인 치료보다는 가스 감지기, 연기 경보기, 상한 음식에 대한 경각심 및 주거지의 냄새에 대한 상담이 매우 중요하며 영양에 대한 상담이 같이 진행됩니다. 이외에 당뇨나 치매, 파킨슨병에 의한 경우 원인 질환을 치료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되며 양성종양의 경우 주로 수술적인 요법을, 암의 경우는 수술, 방사선, 항암요법을 단독 혹은 병합하여 치료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무후각증의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감기 등의 상기도 감염에 의한 경우나 외상에 의한 경우 등 신경 혹은 후각 점막이 직접적으로 손상된 경우에는 다른 원인에 의한 경우에 비해 치료 효과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환자들을 위하여 후각 재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후각 재활은 손상된 후각 신경의 재생을 돕거나 손상 후 남아있는 신경의 초과 활성을 유발하여 환자의 후각 회복을 돕는 치료로서 최근 여러 연구에서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치료법입니다. 후각장애의 원인인 축농증이나 무록의 경우 최근에는 대부분 치료가 조기에 이뤄지고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수술적 치료가 늦지 않게 이뤄져 호전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치료를 1년 이상 장기간 미루다 보면 신경 손상이 진행되어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조기 진단하여 원인이 밝혀질 경우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치료가 가능한 원인에 의한 무후각증이라 하더라도 진단이 늦어져 1년 이상 긴 시간이 경과하였거나 혹은 시기를 놓쳐 고도로 진행된 암이나 선천성 이상에 의한 경우는 치료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감기를 동반한 후각장애나 부비동염, 무록의 경우는 약물치료나 수술을 받으면 호전되는 경우가 흔한데요. 감기가 지나간 후 수주 또는 수개월 후에 생긴 후각장애나 외상 등에 의한 경우는 후각신경 자체가 손상을 당한 경우가 많아 잘 호전되지 않으며 약 3분의 1에서 3분의 2에서만 호전된다고 알려졌습니다. 비염, 축농증, 비내 무록 등에 의해 후각원이 후각상피나 신경에 도달하지 못하여 생기는 전도성 무후각증의 경우 조기에 치료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대부분 환자에서 회복 가능합니다. 머리 부위의 외상에 의한 경우 정기적인 관찰과 적절한 치료에 의해 최대 40%의 환자에서 치료에 반응을 보입니다. 이 외에도 감기와 같은 상기도 감염에 의한 경우는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졌을 경우 최대 60%의 환자에서 호전을 보입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냄새를 못 맡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높은가요? 맞습니다. 신경퇴행성 질환이나 종양, 암 등에 의한 경우 이들 질환 자체가 사망률을 높일 수 있으며 이외에도 무후각증에 의해 주변 위험을 제때 인지하지 못하여 사망사고로 이어져 사망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후각장애가 발생하면 우울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라고 당부하는데요. 일부 흐릿한 후각신경이라도 살아있는 경우에는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후각장애를 앓고 있다면 몸속 세포를 살리고 활성화하기 위한 충분한 수분 보충과 함께 치료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겠습니다. 무후각증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원인에 의한 무후각증의 경우 아직 치료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무후각증 환자의 진료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치료가 가능한, 치료 효과가 높은 많은 원인들에 의한 무후각증 환자들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늦게 방문을 하여 결국 영구적인 무후각증을 갖게 되는 경우입니다. 무엇보다도 증상이 생겼을 때에 조기의 원인을 찾아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질병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하지 마시고 증상이 있으시면 얼른 주변 가까운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